일단 우리가 개천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. 개천. 자, 개천이 뭐냐? 단군 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. 개천 1565년 음력 10월 3일 왕검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.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개천 1565년이니까 개천 1년, 개천 2년, 개천 3년에서 개천 1565년이 되던 해 뭐예요? 그게 단기 1년이란 뜻입니다. 그때 왕검이 조선을 세웠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1565년 전에도 개천 1년이 있었던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개천 1년이 뭐냐? 개천이 뭐냐? BC 2333에 왕검이라는 단군이 아사달에 조선 세운 것이 개천이 아니라 BC 3897에 저발환이라는 첫 번째 환웅이 신시에 배달을 세운 것이 개천입니다. 즉, 개천이란 말의 주인공은 단군이 아니라 환웅인 것입니다.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우리 역사적 사실들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.